수사기관이 인정한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은 총 넉 장. 이 중 날짜와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의 아들. 특히 방사장의 아들과 함께한 술자리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9시 10시쯤이야. 조선일보 사장 만나러 간다고 하고 만나러 왔습니다. 그 방시 일가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만났던 그 사장,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젊었어요. 그쵸,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좀 핸섬해요. 키도 좀 크고. 네네. 젊은 CEO 느낌이었으니까. 젊은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급실 가면서 인사하고 그랬으니까. 2008년 10월 28일.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이자 당시 조선일보 미디어 전략팀장이던 방정호. 그는 이날 장자연과 함께 소속사 김 대표 몇 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방정호의 통신기록을 보면 해당 유흥주점 인근에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체류했습니다. 방정호가 장자연을 만난 걸 사실이니까요. 김경승이나 대변에서 같이 술자리에 있다가 소속사 김 대표는 법정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방정호에게 우리 소속사 신인 배우라고 소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방정호는 경찰 조사에서 장자연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장자연을 소개받은 기억도 본 기억도 없습니다. 2008년 10월 28일은 장자연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로드 매니저는 장자연이 이날 차 안에 와서 많이 울다가 다시 술자리로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송 후 조선일보 측은 PD수첩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연출자와 작가 등 개인들에게까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뉴시스 김정환 기자는 PD수첩 방송이 사실이 아니라며 방정호와 장자연이 만난 날은 어머니 기일이 아니라고 단독 보도합니다. 제적 서류를 좀 확인을 했는데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장자연 씨 어머니 기일이 예. 11월 23일인가요? 글로 나와요. 그렇지 체크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30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3년 전인데 그거를 예. 딸이 기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PD수첩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질책도 합니다. 일단 MBC가 그 제대로 그 확인을 안 하신 어떻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일이 뭐 아니 정말 방정호 씨 쪽에서 제가 받은 건 절대 아닌데 예. 방정호 씨 입장에서는 거기에 보면 이거 이제 그날 뭐 그 기일날 수접 때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그쪽 예. 입장에서 억울한 건데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확인했을까요? 혹시 유족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기자님? 아니, 유족이 제출한 건데 뭘 또 유족한테 또 확인을 합니까? 아니, 그 유족한테 일단... 확인을 그 실제 날짜를 네.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검찰 진상조사단은 유족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을 언론에 알립니다. 제가 좀 전에 공보를 했는데 네. 이거 이날 맞아요. 10월 28일. 확실하게 맞고 예, 아니 이건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방정호하고 이제 장자연 그동안 조사한 모든 내용에 대한 흔드는 기사인데 예, 이날이 예, 예. 맞다고 2008년 10월 28일이 장자연 어머니 재산날이 맞다. 오히려 예. 제적 동본이 틀린 거예요. 오히려. 지난 1년 장자연 사건 관련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들은 가십성 기사들 사이에 묻혔습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조선일보 측에 수사 상황을 수시로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PD수첩에서 한 발언으로 조선일보와 소송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증거는 없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그 굉장한 자괴감, 모욕감, 그런 것도 느끼면서 이게 경기경찰청장이 뭐 일을 서투르게 잘못 처리해가지고 정권 차원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뭐 만들어가면은 제가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조선일보에서 하루 그칠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 전 청장은 법정 진술용으로 작성된 문건을 PD수첩에 보내왔습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몇 번 찾아왔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통화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죠. 누구를요? 청장 기억은 그때 저 사회부장이죠. 이동한? 이동한 사회부장이죠.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냐? 예. 거의 사건이 끝나갈 무렵에. 예, 조사가요. 끝나갈 무렵에 조사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그 이동환 씨하고 나하고도 이제 접촉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예. 나는 이제 뭐냐면 그 방상훈 씨가 이제 억울하다. 네. 그런데 나를 불러서 조사하는 건 나 못 가겠다. 조선일보 이동환은 당시 경기청 형사과장도 찾아가고 강일학 경찰청장까지 만났습니다. 강일학 전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선일보 이동환 사회부장이 면담 신청을 해서 접견실에서 만났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조사를 안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조사해야지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안 하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니 이동환이 아주 기분 나빠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동환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에 강일학 청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게 무슨 문제냐며 범인을 잡는 것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경찰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조선일보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최고위 관계자는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이 하고 조선 방사장이 나오니까 그 방사장이 누군지 그거 찾으려고 해라니 됐는데 조선일보 그거 뺐는데 해라는데 무슨 놈을 그 지지하는 거예요. 이동환이가 사회부장하다 금방은 강일학이도 만나고 했다는 거. 그러고 양정호 통화기록 나온 거 빼라. 지시 같은 거는 변호사한테 받으면 이동환이가 법적팀장이나 경찰팀장한테 지역협한테 지시했을 거예요. 그는 이 이야기를 들은 장소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교대역 인근 커피숍. 조선일보의 검찰 담당 간부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방정호의 통신 기록은 이틀치가 전부입니다. 거기엔 장자연과의 통화 흔적이 없습니다. 많이 나와서 뺀다고 죽을 독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정호가 저 장자연한테 문자까지 보냈다는데 왜 통화한 기록이 없겠어요? 장자연은 욕하는 문자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비싸냐? 그러니까 너 얼마나 되냐까지 했다는 거야. 믿기 힘든 증언이었습니다. 장자연과 방정호가 통화를 하고 문자를 했다면 도대체 그 기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